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부동산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같은 땅에 최대한 많이 모이게 되면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더 이상 공급이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이 지역의 땅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해왔던 내용 중에 계속 사람이 몰리는 곳을 얘기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자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부동산은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인구 수에 의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가는 시간이 될까 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법 개정과 그다음 금리 등이 이 두 가지가 단 몇 년 새 부동산 값의 상승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다든가 금리가 올라가다든가 최근에 금리 바뀐 것만으로도 코로나 사태로 돈이 풀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동산에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 법 개정이라든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왔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묻는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왜 그동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부동산의 불패시나 왜 계속 상승하는 여건을 만들어 갔을까요? 실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계속 상승했고 그다음 인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투기 세력이 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이 수요를 창출하는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경제와 인구 큰 틀에서 계속 상승만 있어 왔던 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 금리도 요새 들어서 많이 불안정해지고 또 하나 작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까요? 자, 지금 작년부터 인구가 줄었다고 해도 그 영향은 언제 나타나느냐? 작년에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약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이기 때문에 당장 인구가 준다라는 지표가 나오더라도 급속적인 하락은 이 20년 가까이 될 때까지 완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가 만약 받쳐준다면 부동산의 실질적인 하락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부동산, 아니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고 애초에 부동산의 가장 기본 여건이 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와 그리고 경제 발전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물론 금리와 이런 여러 가지 반영될 여건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전제 조건을 달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년 만에 한 번씩 전국 이제 통계청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인구 증감에 대해서 나타난 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당장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파랗게 된 지역들이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가 성장하는 곳이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파랗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7년까지 계속 하락한다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세종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을 실제 알 수 있는 게 출생력이 높은 지역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종시를 이렇게 찍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째 출생률 1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땅값 상승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자리가 안정적인 곳을 찾아라. 일자리가 안정적인 곳을 찾아라. 그보다도 또 하나. 과연 이 지표는 통계청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인구 증감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잡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세종시와 같은 무언가에 나라에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신도시를 어디엔가 집어넣는다면 그런 곳은 또다시 세종시와 같은 인구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세종시만이 아니라 평균을 잡은 거기 때문에 경기 인근에 누구나 다 아는 평택 같은 경우도 인구 100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자, 이런 곳을 자기가 일자리 그리고 인구가 상승하는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투자에 실패가 없으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모이는 곳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은 곳들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울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세종,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울산.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은 곳은 인구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본처럼 갑자기 폭락은 없겠지만 그거는 물론 경제가 계속 상승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구분을 보고 그다음 아프가니스탄처럼 비리라든가 그다음 국방력을 상실하는 그런 사태가 없다면은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은 나올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비어있는 땅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부동산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지금 당장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앞으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 쉽게 얘기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곳을 주목해서 그곳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계만 보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다고 나와 있던 그 세종시를 오늘 여기에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세종시는 출범한 지 얼마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기관이 총 43개, 이제 16개 이상, 소속기관 20개 이상, 그리고 이 총 43개의 기관 말고도 연구기관도 15개나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기준이에요. 제가 찾아봤던 자료가 19년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됐느냐. 2012년 막 열었을 때만 해도 이 세종시 인구가 11만 3,117명이었는데 지금 10월 달 집계를 보면은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36만 8,276명. 자, 그리고서 세종시의 목표는, 인구 목표는 2030년까지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세종시 안으로 인구가 몰려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 이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투자처로 매우 매력적인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시 앞으로 더 오를까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세종시의 발전, 그 연령 완성 연도는 2030년이 완성 기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30년까지 아직 세종시 시의 5생활권, 6생활권 쪽도
아직 한참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곳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과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 30년까지는 계속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 당연한 얘기지만 행정수도가 이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서울이 행정수도였지만 인구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행정수도를 과천으로 옮겼었죠. 과천으로 옮겼었는데 과천이 땅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과천에서 과천 땅값이 서울을 능가하다 보니까 이 세종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도 생각해야 했고요. 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었지만 결국에는 산업단지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치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자립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자, 각종 정부청사가 이동한 곳은 행정이 매우 편합니다.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 민원 이런 길 같은 것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파란색 산업단지들도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빨간색 들어올 산업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OC들이 금방 승인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좋죠. 그래서 서울, 인천 인근에 많은 기업들이 와 있는 것처럼 세종시 인근에도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 기업들이 인재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데 주위에 대도시들이 있다는 거죠. 대전, 천안, 아산, 청주 이런 첨단 산업 도시들이 가깝고 그다음 고급 인력을 수급 고급 인력이 쉽게 수급을 할 수 있는 대전의 카이스트라든가 천안의 기술교육대라든가 주변에 이런 대학들도 많다 보니까 기업을 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앞으로도 산업 발달도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부동산이 수도권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종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실제 세종시에 서울의 행정부처가 거의 절반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세종시는 앞으로 서울의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서울의 절반 정도 가격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올라갈 건 한참 많이 있죠. 그런데 다른 점은 서울과 다른 점은 바로 옆에 인천항이라는 국제 물류항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절반까지 올라가냐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서울에 시간이 흐르면 서울 가치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 이거를 자신이 투자를 할 때 이 세종이 막 여기 상가가 막 비어 있고 막 시청 앞인데도 상가가 비어 있고 이 중심 상업지 여기 정부청사 근처 가도 막 이런 곳에 막 비어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 세종시의 완성은 언제가 되느냐? 세종시는 아직 완성되려면 물리적으로도 아직 이쪽 5, 6생활권 남아있지만 완성이 되려면 세대가 한번 바뀌어야 합니다. 세대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아직도 서울에서 KTX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종시는 아직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세대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 대전, 여기 청주, 천안, 이 공주 이런 세종시 인근에서 전체 공무원들을 다시 새로 뽑았을 때 모든 인구가 다시 세종에서 채워졌을 때가 세종에 비로소 완벽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충분히 세종은 성장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세종을 투자를 한다고 했으면은 언제가 가장 좋았을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물론 지금도 성장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진짜 세종이 성장 자기가 투자를 한다고 했었으면은 세종시가 온다고 했을 때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세종시가 아직 토목공사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은
세종시 위치를 갔을 때 세종시 5생활권, 6생활권을 가면은 자, 이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세종시 인근을 지나면서 봤던 경치입니다. 제가 그 당시 세종시를 산골마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유가 뭐냐? 이런 모습에서 옛날에 2차선 도로로 생각하시면은 옛날에 세종시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5생활권, 6생활권 개발지역입니다. 이렇게 개발지역, 중심상업지 그 가운데 있는데도 아 그래도 요새 5생활권, 6생활권 공사 들어가네요. 자 이런 산골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만약 1생활권, 2생활권 이런 모습일 때 자신이 이 세종시 주변에 토지를 소유했었다면 이게 진정한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잔뜩 생기는 곳에 미리 가서 점하는 부동산의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발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투자들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있을 세미나라든가 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가겠습니다. 자, 결국 경제성장과 인구가 앞으로 미래 부동산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계속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하나.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의 여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어떤 전문가도 얘기하지 않았던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의견은 무엇이냐? 앞으로 착한 기업, 착한 소비가 있듯이 부동산도 착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인구가 여태까지 늘어났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많이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했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었을 때는 상관없었던 얘기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생산연령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주변에 많이 들어오느냐가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가에 얼마나 좋은 부동산이 되느냐의 핵심이지만 또 하나 최고의 인구 유치는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라는 거. 이거는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종시처럼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관없지만 만약 자기 부동산을 생각한다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모두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큰 하나의 방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부동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